메리 크리스마스! 여러분들,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. 너무 좋은 날이죠?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, 크리스마스는 항상 기다려지는 날인 것 같아요. 그에 반면에, 새해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, 또한 살을 먹어야 돼요. 좋기도 하고, 슬프기도 한 그런, 12월인 것 같습니다. 아, 무튼 되게 들떠요. 크리스마스. 근데 여기는 비 오더라고요. 웬냐?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. 크리스마스 모두 즐겁게 보내자고요. 자, 오늘 먹을 거 이거예요. 요거는 닭볶음탕. 그리고 여기는 중국 당면 있고요. 이건 유부초밥 있어요. 유부초밥에는 그 시중에서 파는 그거에 이제 청양고추, 다진 마늘, 단무지만 좀 썰어서 같이 해갖고 만들었습니다. 여기는 오늘 오랜만에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흰쌀밥. 제가 원래 요즘 잡곡밥 많이 먹었었죠? 흰쌀밥으로 갖고 왔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맛있다. 냉동닭이라 뼈가 좀 빨갛네요. 맛있어요.
제가 이 당면이 왜안 질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. 당면은 이제 식감으로 먹는 거지, 약간 맛이 막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어떤 요리를 하든 그 요리에 녹아드는 그 맛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요리들을 하든지 식감은 똑같은데, 죄송해요. 맛이 틀려지니까. 매력적이죠. 나 좋아하는 거 나왔다.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. 화살촉 물렁뼈. 비벼야 돼. 양념은 그냥 네이버 레시피 보고 했어요. 닭변 조심해야 돼요. 유부초밥. 이거 뭐 제가 했다고 할 수도 없죠. 집에 파는 걸다 넣고 만든 거니까. 단무지랑 당근이랑 청양고추만 첨가해서. 너무 새콤해. 맛있다. 되게 짠. 맛있다. 저는 닭볶음탕 약간 국물 있는 거 좋아해요.
바짝 볶는 것보다 국물에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. 근데 감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감자 으깨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죠. 또 있다. 맛있다. 닭봉도 진짜 좋아해요. 맛있었다. 어떨 때? 김치는 정말 어디에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크게 한 입씩 먹으면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깜짝이야. 퍽살. This is 퍽살. 빡빡하겠죠?
손이 미끄러져. 한식이 진짜 좋아요. 근데 김치 또 큰가? 큰게 좋은데. 흘려서 문제죠? 맛있다. 유부초밥이 매콤한 거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오랜만에 먹어봤어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. 요두 개는 남길게요. 사실 제가 닭을 인터넷에서 시킨 건데, 냉동닭이잖아요. 얘가 좀 이렇게 먹는 것처럼 파래요. 근데 요거는 먹기가 좀 그렇고, 얘는 먹살. 요두 개만 남기겠습니다. 이해 부탁드릴게요. 모두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. 단무지 왜 먹었지? 자, 그럼 저 가볼게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!